백초가 백초가 좀 고급지긴 하지. 아 그래요? 아 그렇지. 여기는 문자가 있잖아. 문자가. 다시마. 문자야. 문자 봐봐. 봐 백초를 다시 먹어도. 걔는 안 심어. 그렇지. 왜 안 심어? 백초를 다시 먹어도 이게 온갖 화초를 다 심어도 걔는 안 심. 살 때는 뭔지 알지? 화살 때. 살 때는 가고 저 때는 운이. 응. 아, 응. 그게 살 때. 살 때는 가고 저기 뭐야 저 때는 울잖아. 필이 저 때. 저 때는 울고 그리 나니 부 때는 그리잖아. 부 그리 나니 부 때로구나.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는 가고 울고 그리는 그대를 심어 무삼할 거나 그 말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은유적이야. 가고 울고 그리잖아. 그게 사랑이 그래. 사랑이 가면 그렇지? 사랑했다 가면 그리워하고 울잖아. 그거를 비유한 거야. 대나무가 저기 저 때는 이렇게 울잖아. 저 때 대금이니까 울어. 풍소 저 때 이런 거는 울지. 울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는 살 때는 화살로 쏴서 가버리니까 가고 그다음에 부 때는 그리잖아. 그리니까. 근데 임을 근데 그게 전부 다 또 임하고 상관이 있어. 임을 그리워하고 임을 그리워하고 임이 가버리고 임이 가서 내가 우는 거야. 그러니까 가고 울고 그리는 그대. 가고 울고 그리는 그대가 누구요? 대나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야? 내 님이기도 해. 그 내 님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심어서 안 심을 거라고. 그 말은 그 뭐야? 사랑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. 사랑을 다시 만들지 않으리라. 그 말이야. 그게 은유적 표현이야? 얼마나 고급져. 대나무에 비유해서 자기 사랑을 그렇게 노래한 거야. 그게 사랑이란 말 한마디 안 나오면서 뭐? 은유를? 은유. 그러니까 대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은유를 한 거야. 그리고 그 속은 전부 거기를 바꾸면 사랑하는 그대야. 사랑하는 그대를 그렇게 하니까 나 사랑 안 만들 거야. 그 말이야. 대를 심는 것은 뭐야?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것,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대를 심는 것이야. 그 표현이에요. 엄청 고급진 아주 문학적인 메타포, 은유가 넘치는 그런 문장이에요. 굉장히 고급한 거예요. 김소원의 그 뭐지? 진달래 꽃처럼 죽어도 아닌 눈물과 같은 그런 정서네. 그렇죠. 근데 은유가 그거보다 더 많죠. 이건 다 은유죠. 그냥 아예 사랑이란 말도 그대라는 말도 하나도 안 나와요. 단지 대나무를 가지고만 그렇게 했는데 그거 우리가 다 들으면 아 이거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말이구나. 마음에 사랑을 품지 않겠다는 이야기구나. 백쪽 같으잖아. 백쪽 그렇게 자르겠다는 그러니까 안 심는다는 거니까 이게 엄청 뭐예요? 문학적인 표현이에요. 은유로 가득한 거예요. 다 은유야. 그 다음에 이게 고급한 문학이에요. 자 배워봅시다. 백초를 헤이 백초를 굿 다시
신부 거거거 신부 거거거 리라 살 때 가고 안정적이고 이뻐. 백조를 헤이 백조를 좋아요. 다시
전달한다. 그 어려운 거를 대해뜨거든 아니 대해뜨거든 아니 아까 어떻게 했어? 진부 진부 그렇게 했나? 그렇지 그건 맞아. 시부리라 시김무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는 꺾게 돼 있네. 그건 아니야. 그건 맞아. 심부흐흐흐흐 이렇게 해야 돼. 여기는 이렇게 꺾어서 해야 돼. 해야 돼. 여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. 심부흐흐흐흐 리라. 이 앞부에는 그렇게 돼 있어. 가 살 때 가고. 하지 말고 붓대로 그래서 두 박자 거기서 떨어져요. 붓대로 구구구나. 다시 할게. 붓대로 구나. 이렇게 해야 돼. 시작. 붓대로 구나. 어이
나중에 이제 가야금을 잘 하게 되면 이것을 치고 하면서 나 이제 늙어갖고 가야금으로 따리딩 둥당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머리 내야겠어.